요즘 같은 경기에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버즈비TV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클래식 5니까요? 아, 이야,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갖고 들어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5 텔레캐스터 50스. 네, 50스 모델 들고 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모델입니다. 맞는데 이게 신체 검사 정보도 없던 시절이고 지금 오디오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리바이벌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스콰이어 이거 사장님 미쳤어요 시리즈 아니고요. 그냥 정규 리바이벌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59만 9천 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바디 목재가 파인입니다. 파인. 아, 파인. 네, 수소나무를 사용을 한 거죠. 네, 냉목재에 메이플 사용되어 있고요. 모던 C쉐입 넥 그리고 메이플 지판. 근데 목재 구성에 비해서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따가 저희 재봐야 알것 같은데 4kg가 넘지 않을까? 네, 이런 지판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고요. 메이플 통넥이네요, 이거. 네네네. 메이플 통, 통이네요. 네, 스컹크라인 들어가 있는 예, 통입니다. 짜잔. 야, 이 가격에 사실 통을 한다는 게참 쉽지 대단한 않아요. 건데, 쉽지 않아요. 네, 59만 9천 원에 메이플 통이 올라가 있어요. 네, 신세틱 본넛에 9.5인치 241mm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21 미디엄 전부 프렛입니다. 648mm 스케일 길이에 커스텀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012년 10월 7일에 했으니까 이게 5년 좀안 5년 전, 됐네. 네, 4년 한반 정도 예. 된 네, 그런 리뷰였네요. 락스타를 시작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님 3.5점 주셨고요. 저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텔레 역시 클래식 5 4점 드렸습니다. 지금 점수로 한 사람은 7점, 8점을 받았다는 소리인데요. 이따가 저희가 뭐또쭉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점수를 또 새로 매겨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를 할 텐데요. 네. 이게 자꾸 미끄러져요. 야, 이게 뭐야? 98에? 98에. 이게, 어우, 야, 이거. 아우. 장난 아니네요. 어우. 진짜 무거운데? 이게 5kg에서 50스 아니에요? 4kg 넘어요, 넘을 것 이거. 같아요. 네. 자, 몇 킬로? 네. 뜨냥. 무게 4.23, 4.15. 4.15. 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높게 봤습니다. 예, 틀리는 사람은 그냥 틀리는 거네요. 네. 4.2. 와! 이야, 10g! 야, 이야, 좋았네요. 그랬습니다. 네. 4.22요. 야, 엄청난 무게네요. 텔레가 4.22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더블 렉 빼고 이거 챔피언 먹을 것 와, 같은데 진짜 이번 달에. 무겁네요. 네, 픽가드 빼고 42, 픽가드 포함하면 45. 그 정도 되겠죠. 네. 시프레시 여기고요. 이게 돌릴게요. 네. 씨. 74. 어허, 네. 좀 얄팍하네요. 네. 좀 아담한 사이즈.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잠깐만 들어보시면 마샬에다 놓고 프론트 픽업 센터 어우, 힘 좋아요. 리어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2층에 있는 악기를 다 털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팬더 아메리칸 빈티지 리이슈 54,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50, 그리고 요거 클래식 5 50스 이렇게 야, 세 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얘가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사운드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네, 정말 잘 만든 기타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예. 네. 얘가 눈에 띌 정도로 좋아 들린다면은 잘못 들으신 예. 거고요. 그러면 귀의 기준을 좀 바꾸실 귀의 필요가 기준을 있고요. 바꾸셔야 되고, 그렇게 좀, 그렇게 막 라면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꽃등심 이런 걸 드세요.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긴가 민가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뿅.
뿅. 네. 아, 저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저희 아까 이 눈 앞에서 저희는 선생님이 실제로 기타를 들고 있고 네. 저는 그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네, 시연은 슈퍼소닉으로 했고요. 네. 프론트 미들 리어를 이렇게 적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섰습니다. 네. 아, 헷갈리네요. 헷갈립니다. 네, 치는 저도 뭐 헷갈립니다. 네. 헷갈린다라는 건 정말 클래식 5 가성비가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죠. 그 당시 2012년 13년 이 당시에 클래식 5 하면 정말 가성비의 보증 수표였죠. 네. 이게 뭐 버즈비에서 낸 소문은 아닐 건데. 네. 클래식 5나 이렇게 지금 나오는 스콰이어 가격이 오른답니다. 네,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공공연히 나도는 소문인데 네. 빨리 뭐 하시려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별 이상이 없으시면은 네. 빨리 좀 질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 클래식 5가 이제는 50만 원대 후반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가 없다고 거, 합니다. 네. 꽤 많이 올라가서 거의 맥펜의 저렴한 모델들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게 오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반주. 네. 블라인드 테스트는 팬더로 했으니까 반주는 마샬로 하겠습니다. 네. 쫄깃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 쫄깃쫄깃하게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건 연주감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주감도 저 세 개 기타 중에서 하나도 안 빠집니다. 네네네. 차라리 제가 좀 1, 2, 3위를 주고 싶다면 뭐 1등은 오사가 했겠죠. 네, 그렇게 얘가 2위고 네. 클래식 50이 좋았는데 네. 제 오늘 상태가 안 좋나 봐. 그렇게 그렇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오사 이거 네. 클래식 5 50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말 뭐랄까? 물론 이제 뭐 아메리칸까지 가다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맥펜 정도는 그냥 막 싸다고 올려 붙이는 아, 정도. 네. 그 정도의 퀄리티는 언제든지 나오는 클래식 5였습니다. 네. 막 1학년 때까지는 안 컸는데 네. 2년 만에 보니까 많이 컸네 있죠. 왜. 네. 여드름도 더 많이 나고 네. 계속 주염도 막 나고 막 이러는데 참. 네. 그런데 제일 무서워요. 네.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 잔주평은 1751화의 제임스 트루사트 앤틱 실버 페이즐리 스틸캐스트 스틸캐스터 네, 모델이었는데요. 그 좋습니다. 기타. 네, 여기에 네, 깁더 텔레캐스폴님 네, 깁더 스트라토캐스폴에서 바꾸셨죠? 네, 텔레캐스폴 네, 간만에 보는 제임스 트루사트군요.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방치를 하더라도 좀 덜 들었죠. 네, 신경 써서 방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 줄평 강철의 연목술사 이렇게 주셨네요. 연목. 네, 연목술사. 네, 연금 아니고 연목으로. 세 분위기 무시됐었죠. 텔레포스폴 1천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당.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뭐 이번에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텔레캐스터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른답니다. 이거 뭐 정설입니다. 네. 네. 블라인드 테스트에 실패하셨다면 지금입니다. 바로. 네. 바로 지금 사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맞추셨다면 네. 사지 마시고
좀 많이 듣고 다니죠 이렇게. 네네네. 맞추셨으면 이제 조금 들린 대로 살아가셔야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점수 드릴게요. 짜잔. 아, 점수 쏘는 거 그때 몇? 8.0? 8.5. 네, 그때에 비해서 이제 조금씩 올랐다. 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가성비가 좀 달라졌거든요. 네. 가격이 그때 599,000원과 지금의 599,000원 좀 다르죠. 그래서 곧 오른다라는 소문에 또 힘입어서 8.8.5점 약간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클래식 5 텔레캐스터 50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클래식 5 텔레캐스터 커스텀 모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으로 바인딩 들어간 거 아시죠? 네, 637,000원. 이게 지금 599,000원에 비해서 38,000원이 비싼 건데 이것도 이제 이 가격엔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9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90만 정도. 야,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정말. 네. 얼마나 올라갈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릴 거면은 차라리 만들지 말자 해서 단종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맥펜 가격 잡으러 간다는 그 얘기들이 솔솔 돌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커스텀 모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타임스. Double times.